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배트 플레이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나한테 유리한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움인 분들이 네트 플레이가 어설픈 분들이 많죠, 그죠? 네트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까, 어떤 공 처리를 해야 될까, 그죠? 이게 우리 동호인 분들이 계속 그냥 공을 베이스라인에다가 길게 세게, 그죠? 세게만 쳐서 포인트를 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베이스라인에 서 있는데 베이스라인에 길게 쳐서 공을 끝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공을 길게 쳐봤자, 공을 세게 쳐봤자 어느 정도 라켓에 대게 돼 있습니다. 정말 모서리나, 그죠? 뭐 모서리나 역동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라켓 한 2-3번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라켓에. 근데 어떤 잘 쳐도 2-3번 안에 걸리게 돼 있는데, 그죠? 그 2-3번 안에서 공을 발리를 세게 해서 결정을 내려고 하니까 이 공들이 전부 다 테이크백이 커지거나 아니면 밀리는 현상, 그죠? 내가 잘 치고도 역공을 당하는 현상. 나는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베이스라인에 상대방이 베이스라인에 있을 때 베이스라인 깊이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끊어져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벌써 받아치고 있는데 끊어지진 않죠. 물론 발리를 했을 때 뭔가 발리 공이 밀려 들어가서 공이 깔려서 상대방이 밀려서 네트에 걸리거나 날아가는 경우는 그래서 이기는 경우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베이스라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노타치는 내지 못하죠. 잘 한 확률 따지면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지 말고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결정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서 있는 스트로커의 베이스라인 뒤에 후위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두 명 다 베이스라인에 있고 상대방이 둘 다 발리에 있을 때, 자, 우리 보통 후위들이 이 반코트의 센터에서, 반코트 중에 센터에서 포지션을 잡죠, 그죠?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발리 플레이어들이 이 상황에서 공이 길게, 상대방한테 공을 길게 보내서 에이스를 내려고 했을 때 최대한 잘한 발리가, 그죠? 여기쯤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스트로커의 입장에서 이 공들은 한 발, 그죠? 대입니다, 그죠? 그죠? 한 발, 다이죠, 그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긴 발리들은 노터치를 못 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길게 발리를 세게 길게 하려고 하다가 아웃되는 볼이 절반이죠. 그죠? 그런 확률은 벌써 50% 내려가고, 그죠? 그 다음 걸리는 거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왔을 때 상대방이 또 잘 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하지만, 자, 이 상대방이 발리 네트 플레이에서 공을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자, 이 공들이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카메라 위치에서 발리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여기에 넣는 발리는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맞고 나서도 이 베이스라인 옆으로 빠져나가봤자 많이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자, 이 원바운드의 위치가 이 앞에 공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죠? 여기 카메라 위치에서 각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넣는 것보다 최소 한 발에서 두 발을 더 많이 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발리를 한 발, 두 발을 더 뛰면서 이 두 발에 대한 오픈코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이 더 앞에 이 발리로 가게 되면, 그죠? 방향이 이렇게 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세 발, 네 발, 다섯 발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발리를 하고 나서 이 오픈코트는 이 발리가 더 가면서는 벌써 끝이 난 상황이죠. 왜? 혼자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발리를 쳐서 대부분 세 코스에 공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각도가 형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베이스라인에 가까운 위치에 제가 발리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드몽키님이 한번 뛰어가서 쳐주실 건데요. 저 이 세 구역에 따라서, 세 코스에 따라서 레드몽키님이
이 치러 가는 반경이나 범위나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자 여기서 이제 보셨지만 지금 배산과 복싱 라인이 만나는 저 모서리 지점에 가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가운데 서비스 라인과 베이스라인 사이에 있는 저 공의 가운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기 베이스라인이 아닌 앞에 저기에 지금 코스에 공이 갔을 때 네드몽키님이 한 두 발 이상이 복싱 라인에서 멀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 앞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코스죠. 저기 맨 앞에 이게 이 네트에 가까울수록 짧은 코스일수록 이렇게 공이 너무 라인에 안 붙여도 됩니다. 예, 다시 자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딱 치면 네드몽키님 뛰어갈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면 벌써 각도가 벌써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 짧게 공이 가면서 바운드 자체가 공이 안 떠요. 예, 다시 자 여기서 콕 눌러만 줘도 이렇게 보세요. 지금처럼 각도가 아예 상대방이 뛰어갈 엄두를 못 내는 각도가 되죠. 그리고 제가 저기 코스보다 조금 더 짧게 쳐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짧게. 그죠? 자, 이렇게 짧게 쳤을 때는 아예 뭐 출발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각도가 아예 뭐 받을 수 없는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 플레이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을 길게만 칠 것이 아니라 각도는 짧은 곳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발리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을 길게 보내는 것과 짧게 보내는 것은 타법이 다르고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발리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네트 플레이가 쉬워질 것이고요. 내가 끊을 수 있는 발리, 결정 짓는 발리들은 무조건 발리를 세게 해서 길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디에 두고 발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자, 베이스라인에 있는 상대한테 베이스라인에 길게 보내봤자 스트로크를 치려고 있기 때문에 한 발만 물려버리면 이 스트로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죠. 뭐 어렵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베이스라인에 한 발 뒤에 서 있느냐, 베이스라인 바로 위에 서 있느냐, 라인을 밟고 서 있느냐, 아니면 베이스라인 두 발 뒤에 서 있느냐. 자, 베이스라인 한 발이나 두 발 뒤에 있는 상대한테 베이스라인에 넣어봤자 평범합니다. 그죠? 베이스라인 위에서 있는 상대방한테 베이스라인에 보내면 발밑이라서 따닥볼을 치거나 어렵지 몰라도 베이스라인에 한 발이나 두 발 뒤에서 있는 상대한테는 오히려 맞고 나서 바운드가 허리 높이나 무릎 높이에 오는 별로 까다롭지 않는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런 상대한테, 그 위치에 있는 상대한테 발리를 길게 해봤자 별로 끊을 수는 없어요. 뭐 그 다음 넥스볼에서 잘한 발리 넥스볼에서는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숙지하셔야 되냐면 베이스라인에 있는 상대한테 길게 발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짧게 베이스라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베이스라인 앞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발밑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따닥볼이나 아니면 노바운드와 따닥볼의 중간에 있는 이런 공들이 처리가 어렵지, 바운드를 시키고 무릎이나 허리 높이의 공들은 그죠 별로 까다롭지 않죠. 많이 이 노바운드나 숏바운드를 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리가 긴 게 답이 아니랍니다. 그죠? 짧게 해서 상대방을 불러들여서 기회를 노리고 발밑에 넣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런 각도를 줘서 오픈 코트를 만들어서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우리 발리는 무조건 누르는 거다, 그죠?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거다 생각하셔서 길게만 꽂아 넣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결정력이 떨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시 코스별로의 상황별 맞는 이 구질을 말씀드렸지만, 이 발리도 네트 플레이에서도 상대방을 어떻게 몰아서 오픈 코트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발리 네트 플레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픈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도와 길이, 그죠? 이 오픈 코트라고 하면 이 상대방이 한 명이 발리 한 명이 후위에 있을 때 그 센터가 비는 거지, 똑같이 뒤에 후위에 있을 때 센터는 비지 않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네트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마무리나 결정을 짓는 끊는 발리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발리를 길게만 하지 않고 조금 더 짧게 각도를 보게 되면
무리를 덜 하게 됩니다. 공을 발리를 길게 하려다가 나가는 공이 없어지고 내가 각도를 내고 오픈코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 넥스트 볼을 오픈코트에다가 넣는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리 자체가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발리는 터치감이지, 그죠? 발리를 길게만 하시는, 세게만 하시는, 누르려고 마시는 분들한테는 발리가 터치가 아니죠. 예. 네. 발리는, 어려운 샷이 되는 거죠. 발리가 터치가 되려면 이렇게 짧게, 각도, 길게를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어야 그때부터 터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발리, 굳이 길게 있는 상대한테 길게 주지 말고, 그죠? 길게 있으면 뛰라 이거죠. 너 뛰어. 뛰고 나서 네 발 밑에 넣어줄 테니까 뛰어라. 이렇게 네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있는 곳에 치는 그런 발리들은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예, 그걸 아시고 네트 플레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게 플레이를 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